네, 정책질의 전문위원 김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러니까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아침에 말씀했죠. 네. 즉 지역의료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전남권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침에 보셨는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PP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띄워주세요. 장관님 한번 봐주세요. 첫 페이지. 이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강진의료원의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휴진 안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경과하고 안과가 22년, 21년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목포의료원의 얘기인데요. 신경과가 2015년부터 휴진이 됐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흉부외과는 16년 4월, 약 한 7, 8년이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정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61.6%가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랬더니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65.2%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의사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다고 묻는 질문에 69.6, 약 70%의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 의사 인력을 늘리더라도 이게 나중에 의료, 그러니까 다 배운 다음에 다 수도권에 가서 개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사들이, 지역 지방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다 서울에서 개원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역 의사의 인력 수급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70.7%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봤더니 66번의 필수 공공의료 강화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국정과제 66번째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장관님, 네. 윤석열 정부도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거죠? 네, 필수. 그래서 네. 국정과제 66번의 지역완결적 의료체제 구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완결적 의료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양성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의료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즉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 거죠. 네, 그 필수 그러니까 과목 간의 격차가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지역 편차까지 있어 그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의대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대 등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대책 방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의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의정 협의체거든요. 그게 의정 합의서에 의한 의정 협의체인데 네, 예. 지금 현재 의정 협의체가 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입니까? 예, 지난해 열렸고요. 지금은 그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한 의정 그 협의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의정 합의서의 내용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소. 지금 사실은 보자고요. 그 코로나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코로나 19 이후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갖고 계시죠? 거기 있습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의정협의체가 안 열리는 이유가 이 코로나19의 안정 이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의 문제라는 이 구절 때문에 문제라면 자 차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3대 과제가 있었죠. 뭐였죠?
말씀 제가 할까요? 예. 첫 번째 의대정원 증원이었어요. 한 해에 400명씩 곱하기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늘린다. 두 번째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세 번째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 이 세 가지였죠. 맞죠? 7월 23일 날 발표한 거 발표한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합의문에 의정 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의문의 그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이 합의문 구절이 없으니까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는 것이 결국은 의대 정원을 늘어나는 아니죠. 것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결국 의대 신설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 과제의 세 번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면 굳이 차관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았다면 굳이 의사 정원 증원 가로 열고 신설하고 말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라고 왜 넣겠어요? 그만큼 지역 의료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 번째 과제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합의서에 없는 구절이라면 자 의사협회에서 끝까지 이 구절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논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은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의대 정원하고 서로 다르지 연동돼 않습니까? 있죠. 연동돼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내용과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과제에 들어갔어요. 아시잖아요, 차관님. 왜 넣었어요, 그러면? 의사정원 증원하고 말지 세 번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왜 넣으셨어요, 당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의대의 의사 정원에 늘리는 것이거든요. 거기 같이 자,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박능우 전 장관님 계실 때 그런 논의를 한 거예요. 의대 정원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 공감하는 의사협회의 내용 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목포 지역인에게 몇몇 원로 그 의사분들은 아, 나는 김원희 의원이 주장하는 그 저기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즉 의협 내에서도 달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협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의정협의체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료 인력 관련해서는 의정협의체 기존에 있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다른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훌륭한 그 기관이 있어요. 한번 열어줄래요? PPT 보시면 여기에 보면 노동 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즉 사용자 단체 그 다음에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협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한의사 간호학과 간호학회 약사회 그 다음에 병원협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가 훨씬 논의하기 좋단 말이죠. 즉 공공의료 확충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관결적 의료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회에서 의대 없는 지역들의 신설 문제를 다루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해요. 장관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강동우 전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바 있어요. 네. 그 의원님 저희가 그 합의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걸 핑계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필수 의료 확충하고 지역 간의 그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하고 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그런 또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좀 믿고 예. 믿어도 될까요? 예. 필수 의료 그 확충 예. 다시 제가 또 네. 기회가 오면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